서울시가 가져온 분재예요. 분재가 이게 드레드처럼 이게 그동안에 방치해가지고 이것들이 풀이 자라버리고 잘라서 분재를 만져줘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서 내버려 뒀더니 뭐 밑에는 조그만 연무대는 뭐 미나리가 자라가지고 이거 잘라서 음식해 먹어요. 오늘 아침 아까도 음식해 먹었어요. 여기. 잘라서 수국이 자란 거 다 잘랐네. 이렇게 열하게 무공해죠. 이 화강석 조각 이것도 뼈예요. 갈치뼈. 밑에는 이렇게 인체뼈가 같이 이건 화강석인데요. 인체뼈와 이 갈치뼈가 이렇게 이건 갈치뼈 동글동글한 갈치 중간 척추뼈죠. 인체뼈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인체뼈에서 갈치뼈로 올라와요. 세월이 지났네. 한 80, 90, 한 40년 된 작품인데 때도 끼고 이끼도 끼고 이게 완전히 작은 이게 분수관하고 작은 연못이었어요. 이게 서울에 있을 때는 이게 정원에다 뒀는데 여긴 쓰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미나리가 자라고 미나리 베어서 이렇게 음식에 해먹고 오늘도 베어서 썼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수국이 자랐어요. 그리고 이 아기 사과 나무는 이렇게 비로드처럼 이렇게 이끼가 그대로 살아있네요. 아직 10년 전에 이렇게 서울에서 이게 이사할 때 예, 가져왔던 건데 이런 풀 좀 잘라줘야 되는데 뽑아주지도 못하고 전지를 해줘서 형태를 만져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둔 거예요. 미나리하고 같이 그냥 나무들이 같이 자랐네요. 우리는 체리가 안 열려요. 숲이 무성하고 이 포도가 올해는 엄청 많이 열려요. 작년, 재작년처럼 또 포도가 엄청 열릴 것 같아요. 저 담쟁이 쪽으로도 포도가 엄청 열리고 이 화분에 심어놓은 것도 엄청 열리네요. 주렁주렁 많이 열려요. 포도 풍년이 되겠어요. 화분에 다 숨어가지고 아기 사과 나무인데 아담만 이뻤는데 지금 다 썩어버리고 죽었네요 이게. 그래도 아직 이름은 살아서 아기 사과 나무가 이렇게 있네. 나무 자체는 죽진 않았는데 이런 데서는 언제 뭐 썩어서 죽었네. 썩어서 죽었어. 그래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좀 손보면 괜찮겠어요.